아, 예, 목사님. 어쩐 일로? 아, 알겠습니다. 이번 달 멋지구 나를 우리 청년부가 한대요. 대단하다. 우리 청년부가 왔어. 우리가 이렇게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난달처럼 햄버거도 먹고 막 치킨도 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 달 주제가 뭐래요? 분리배출이에요. 예스! 쓰레기다, 쓰레기! 네? 네? 쓰레기요? 네?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그럼 막 쓰레기도 뒤지고 막 이렇게 쓰레기장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쓰레기통을 다 뒤져봅시다. 네. 이거 보세요. 이 플라스틱이 따로 해야 되는데 플라스틱 따로 이렇게 맞아요. 빨대 따로 쓰레기에 이렇게 커피를 마신 거는 아내를 헹궈줘야 되는데 헹궈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헹궈서 나중에 헹궈서. 그리고 이것도 얘는 종이류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아요. 안에 은박지가 있어요. 그렇죠. 은박지가 있어요. 네. 이것도 플라스틱에 따로 버리고 자 플라스틱 보면 자 이거 보세요. 물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투명 페트병을 버리는데 액체류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비닐이 안 뜯겼어요. 안에가 잘 헹궈져 있나요? 아, 역시 남아있어요. 네. 라벨지를 떼서 버려야겠네요. 이게 뭐야? 음식물이다. 여러분, 이 바나나 껍질이 일반 쓰레기에 있는데 바나나 껍질은 음식물이죠. 따로 분리해서 버려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뭐야? 아이고, 분리되지 않은 네, 이것도 역시 플라스틱으로 분리해주고 그리고 라벨지도 떼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게 디퓨저죠? 이게 분리배출이 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따로 빼서 일반 쓰레기에 일반 버리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뚜껑도 따로 분리해야 되죠? 그렇죠. 캔이죠, 캔. 예, 여기 캔 다 빼서 따로 분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리배출. 다른 나라들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나라 땅에 묻어야 합니다. 재활용을 많이 할수록 자원도 아끼게 되고 더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부터 분리배출을 철저히 합시다.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썩지 않는다! 멋지구나 캠페인 구원 미션도 함께해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는 1, 2부 모두 진행되며 수요 오전 예배와 수요 성경 공부도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교회에 비치되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 구역장 성경 공부, 여성 새가족 양육부, 목욕 기도회가 개강합니다. 담당자들께서는 일정을 확인하신 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인 9월 15일은 추석 연휴로 인해 만나홀이 쉬고 새가족 성경 공부도 휴강합니다. 교육국에서 주한 주니어 합창단을 창단하고자 합니다. 찬양의 달란트를 가진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한 대학원 대학교 영성경영 크리스천 최고 경영자 가정을 모집합니다. 기독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성서적인 창업이나 경영을 하고자 소망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제46기 뉴라이프를 모집합니다. 새가족 및 신앙의 기초를 세우기 원하시는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생수를
여기 모인 믿음의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득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니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능히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귀한 은혜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세우신 원로 목사님과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실 이하평 목사님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43교구 지역장님이신 장혜숙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3일날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산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은혜와 복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귀한 종들이 여기 앉아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속히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로잔데이를 통하여서 복음이 널리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섬기는 지도자로서 부름받은 참가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빛이 열방 가운데 비춰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 땅의 모든 방법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북한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생명을 걸고 지하교회에 모여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셔서 그들의 간구와 기도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동방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의 대부흥의 운동이 다시 한번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이 다시 한번 그 땅 가운데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나라 되기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는 악법들과 문화들이 이 땅 가운데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성령 안에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힘을 또한 은혜를 또한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의 보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하나님 이 땅 곳곳에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부모 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잘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옵소서. 불길 같은 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의 소원이 만족되어지게 하시고 병든 육신과 상처 입은 심령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주한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은혜 받은 성도들이 담대하게 우리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원로 목사님과 위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올라 목사님 노년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믿음의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위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곳곳마다 생명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의 종으로 세우신 우리 이하평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그의 가정과 또한 하늘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목사님을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성도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시고 건강 주시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늘 주님께 감사함으로 깨어있겠다고 다짐하지만 게으름으로 늘 무너집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이 땅의 교회들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한교회가 다음 세월을 세우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9월 22일부터 열리는 로잔대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역교회 예수사랑 큰잔치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세우신 주승중 이인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경일 언론 목사님 노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교구를 기억하사 기쁨이 넘치는 교구가 되게 하시고 세우신 교구장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 주의 예수 이름으로 하고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하평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가정과 자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잘 깨달아서 생활 속에 실천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청하여 듣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솔직한 점검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많이 덥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폭염주의보가 다시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는 추석쯤 되면은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쌀쌀한 느낌도 있고 네,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요새 굉장히 많이 덥습니다. 이런 더운 날을 생각하면은 성경 속에서도 우리가 광야길을 걸었던 그런 출애굽한 백성들을 또 같이 떠올려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우리 뭐 지목사님은 광야에 다녀와 보셨겠지만 저는 광야를 가보지는 않았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광야요. 근데 정말이지 엄청나게 덥다고 합니다. 네, 뭐 30분만 걸어도 땀이 훌쩍 이렇게 날 정도로 그렇게 더운 곳이 광야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걸으며 출애굽을 했던 그 사건을 우리는 보통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그 부분들을 많이 해석을 하고는 합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순간부터 구원이었고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도 구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몇몇 사건들로 인하여서 대부분의 사람, 정확히 말하면 99.9%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때 당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지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있고 입가나안이 있는데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는 입가나안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입가나안을 경험을 하는 아이러니한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 광야에 40년을 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참고하여 볼 때 그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가나안에 들어가지거나 저절로 40년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의 발이 부르트거나 아니면 그들의 옷이 헤어지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피해도 있었고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길을 그 발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걷지 않으면 죽는 상황이었고 이집트로 다시 되돌아가도 죽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말하는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세요. 네, 여기 주목하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보여주는 이 모습들은 은혜라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요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은혜에는 분명히 우리의 적극적인 태도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때 이런 노래를 우리가 많이 불렀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네, 많이 부르셨죠. 참 좋은 찬양이었는데 어쩌면 이 찬양이 구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주지는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천국행 열차 티켓을 끊어놓고 그 기차에 올라타 있기만 하면 그냥 알아서 천국으로 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비유를 생각해 보면요, 마치 이 천국행 티켓이 무슨 자판기 마냥 판매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판기는 규칙이 있죠. 내가 1,000원을 넣고 1,000원이라고 새겨진 음료수를 누르면 그 음료수가 나오는 게 규칙입니다. 그 외에 내가 이 자판기랑 무슨 관계를 맺고 있고 내가 이 자판기랑 무슨 역사적인 경험이 공유되는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규칙입니다. 1,000원, 버튼, 음료수. 이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사후에 있을 천국의 삶을 위해서 마치 예배 시간을 정립하고 어떤 영적인 활동의 시간을 정립하고 심지어는 헌금의 액수를 정립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못 행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비유를 조금 수정하자면 천국행 티켓으로 가는 그 방법은, 티켓을 얻는 방법은 자판기가 아니라 실제 사람이 있는 그 가게에서 티켓을 사는 것하고 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인과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 티켓을 판매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좀 정 같은 문화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지만 예전에는 뭐 구멍가게나 그런 데 가보면은 주인 아줌마랑 친하면은 사탕 하나라도 끼워주고, 네, 뭐 있어요? 그러면은 없어. 근데 어디서 몰래 하나 뭐 꺼내와요. 이거 하나 남은 건데 이거 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관계 가운데 주는 선물도 있었고 그런 관계가 오히려 더 적합하지 자판기 같은 스타일의 그런 시스템적인 구원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유대주의자들과 논쟁을 벌이는 이 바울의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에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긴다.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냥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열차에 올라타면은 자동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티켓을 타고 올라가면은 내 모습은 변하지 않거든요. 나를 태운 그 기차가 중요한 거지 내 모습이 하나도 바뀌지 않아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내가 유익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삶의 중심이 바뀌고 삶의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좀 무서운 말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닙니다. 마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같아요. 출애굽해서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입 가나안에서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아직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긴장이 발생되고 그래서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은 불안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신 가지고 살아왔는데 아직 달려가야 돼? 아직 끝이 남았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구원의 사건을 의심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올바른 구원의 삶으로 살아가는지 점검을 하자고 드리는 말입니다. 의심이 아닙니다. 점검을 하자는 겁니다. 그 전에 먼저 확실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말씀인데요. 구원의 확실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아멘. 확신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분명히 표현드리면요, 방금 읽어드린 문장에서 두 가지 문장이 있는데요. 첫 번째,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또 하나,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는 문장은 원래 원본을 보면은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동태로 보니까 마치 수동태로 보니까 어떤 예정에 관한 이야기 같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처럼.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수동태를 만날 때는 이제 저는 잘 모르고요. 신약학자들이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은 수동태를 볼 때는 신적 수동태라는 것을 점검을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신적 수동태.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소위 울타리를 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능동태의 문장,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 수동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빼는 수사법입니다. 특이하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서술할 때 원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하면은 하나님이가 주어가 되는 능동태형 문장이죠. 근데 이거를 수동태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 일으킴 받으셨다. 이게 이제 수동태로 바꾼 문장이죠. 그럼 여기서 신적 수동태를 적용하면 하나님의 의해를 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일으킴 받으셨다라는 간단한 문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쓰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의해라는 게 빠졌어도 그냥 예수님이 일으키심 받으셨다라는 문장을 보고도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바로 단번에 알아챌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신적 수동태의 사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한번 읽어드린 그 말씀을 신적 수동태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능동태로 바꾸면 이런 문장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게 성경에서 증언을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부분이 어떤 교리적인 시스템에서 오는 게 아니라 교리적인 연구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 그 자체의 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확실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점에서만 유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 약속 또한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겠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확실한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약속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이 있다면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야, 너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구원을 얻은 거 맞아? 정말 너 확신 있는 사람 맞아? 라는 질문이 내 스스로에게도 들고 서로에게도 든다라는 거죠. 서론이 너무 장황했지요. 네, 죄송하지만 이게 서론이었습니다. 본론 결론은 더 짧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독교화 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독교화 되지 말아라. 복음화 되어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제가 CCC를 오래 했었는데 그때 저를 담당해 주셨던 간사님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고 또 예수 믿는 청년들이 잘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자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늘 우리 청년들에게 자주 하시던 말씀이 니네 기독교화 되지 말아라.
기독교 문화에 동화된 것만으로 기독교인이 됐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은 이제 청년들 다 20대 청년들이었다 보니까 누리는 문화들이 찬양을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뭐 당연히 뭐 술집이나 클럽 이런 데는 안 갔겠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청년들이에요.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대학생들인데. 근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니네가 계속 살아오면서 교회가 익숙해진 거야. 그냥 찬양을 듣는 게 익숙해진 거야. 그 찬양에 너희가 진짜 정직한 고백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곡조가 익숙한 거고, 그 찬양이라는 음악이 주는 분위기가 익숙한 거고, 교회라는 공간이 익숙한 거고, 교회 다니는 사람과 비슷한 정서를 가진 사람과 관계 맺는 게 익숙한, 그냥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에만 동조가 된 것이, 기독교화 된 것이 진짜 복음화되거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충격적인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익숙하면 좋은 거지요. 찬양이 익숙하면 좋은 거지요. 근데 그냥 그게 정서적인 반응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익숙함의 반응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내가 진정으로 예배하고, 내가 진정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거를 늘 우리에게 체크해 보라고 하셨고, 제가 그 동일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인구 통계상 기독교인은 여전히 많습니다. 뭐 옛날보다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정치가, 법조인, 기업인, 사회 지도층에도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그 영향력으로만 따지면 어쩌면 나와 있는 통계보다 더 높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를 정말 복음화된 사회,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충만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DP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군대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부조리들을 다룬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조석봉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병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군대 안에서 온갖 어려움, 또 구타와 집단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심지어 성추행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극 중에서 조석봉 일병을 성추행하던 군인의 이름 옆에는 군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빨간 십자가와 함께요. 너무 기독교를 공격한 것 같습니까? 그때 당시 비슷한 시기에 유행했던 드라마, 이건 아실 겁니다. 오징어 게임. 네, 아시죠? 굉장히 잔인하고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는 게임을 하나씩 진행하고, 게임이 진행될 때마다 게임에 탈락한 사람은 바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근데 그 극 중에서 자신이 살겠다고 남을 죽인 사람이 나옵니다. 남을 밀어서 죽이는데 그 사람의 직업은 목사였습니다. 나 살겠다고 남을 밀어서 죽여놓고서는 내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드라마에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징어 게임 드라마의 맨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주인공이 1등이 죄송합니다. 이거 스포가 되는데. 근데 몇 년 다 지났으니까. 네, 그 주인공이 1등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에 혼자 남게 됩니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고 완전히 거의 반송장이 된 이 사람이 길거리에 버려지게 되고, 그리고 바로 옆에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자는 피투성이가 된 그 주인공에게 다가가서 귓속말로 이렇게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고 홀연히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한 장치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아, 이게 지금 사회가 바라보는 우리 교회의 현실이구나를 아픈 마음으로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일어날 법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 산에서 말씀하신 보배로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권면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빛으로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빛은 주변이 어두울수록 더 밝게 보이는 법입니다. 제가 여기서 핸드폰을 꺼내서 플래시를 킨다고 해서 제 얼굴을 비춘다고 해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 작은 빛은 지금 이렇게 밝은 공간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모든 조명이 다 꺼지면 그 플래시 하나가 제 얼굴을 환하게 비춰줄 겁니다. 깜깜한 새벽 물을 마시기 위해 주방으로 나갈 때 그 핸드폰 플래시 하나가 온 거실을, 온 주방을 다 비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어두워진 것 같습니까? 밝아지는 것 같습니까? 네, 저는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나이 갈수록 더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성적인 타락, 또 동성애의 공격이 우리를 가지고 오고 있고요. 물질주의가 만연하고요. 그리고 계급차, 돈으로 인한 계급차,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한 계급차,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생기고 세대 간의 갈등도 생깁니다. 남녀 간의 갈등, 위아래의 갈등, 뭐만 있으면 다 갈등이에요. 다 나눠요. 그런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빛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여러분의 빛과 같은 삶이 분명히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이 되라는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이 착한 행실, 칼로스 엘곤이라는 단어인데 아름다운 행위, 선한 행위, 또 도덕적인 행위 또는 공정한 행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빛 되신 삶을 사셨지요. 어둠을 물리치는 삶을 사셨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어둡고 암울한 그런 상황 속에서 빛으로 찾아가셔서 백성들을 도우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또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편한 사람들,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에게만 빛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배척하고 심지어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회당 안에서도 말씀을 증거하셨지만 밖으로 나가서 세상 속으로도 철저하게 다가가셨고 세상 속으로도 빛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보고 한 줄기 빛을 찾는 그런 희망을 품는 사람들이 많아졌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빛과 같은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기독교화 되지 마십시오. 복음화 되십시오. 복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저도 저희 교역자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정직하기 위해, 탐욕으로 사역하지 않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그래서 복음화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라는 질문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들 때 눈을 들어서 저 주안교회 교역자들을 바라보아라, 당당히 외칠 수 있도록 저희 교역자들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삶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삶,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마치 세상 속에서 진열장되어서 살아가듯이 자신 있게 와보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미 다른 설교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던 내용이지만 저의 목회적인 그리고 한 개인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중심 주제이기도 한 이 문장을 꼭 다시 한번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되 다르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다르게 살되 다르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정말이지 매 순간마다 되새깁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청년 사역할 때 그랬어요. 내가 어느 정도로 깨끗하게 살고 싶냐면 내 핸드폰 카톡 너네가 다 봐도 될 정도로 나 그렇게 살고 싶어라고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개인적인 삶의 모든 대화가 들어있는 그 카카오톡을 보더라도 아 눈에 보이는 이화평이나 눈에 안 보이는 이화평이나 똑같구나 라는 그런 인생 살고 싶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다르게 살되 다르게 사지 말자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다르게 살라라는 말은 구별되어 살으라는 겁니다. 구별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되바뀐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유익하다고 여긴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가치 중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뭔가 달라야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됩니다. 그게 다르게 사는 삶이고요. 두 번째 다르게 살지 않는 삶은 내 모습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일날 보여지는 내 모습과 주일이 아닌 월화수목금에서 보여지는 내 모습이 다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여전도회를 만날 때 내 모습과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날 때 모습이 다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회사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르게 살되 다르게 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으면은 대체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 왜 읽은 거야? 라는 질문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압축하여서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복음화된 삶이 바로 골로새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PPT로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됩니다. 이걸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정직하게 받으시며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렇게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이지요? 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말이나 일이나 행동이나 모든 생각의 가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확신 있게 그 복음화되어서 살아가는 그 인생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향기가 온 세상 가운데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주 안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무너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